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지예정하시고 변함없이 6천년 역사를 이루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 구원이요. 이 땅에 666종의 세력들은 왕국이 건설되면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세계를 통치하되 1천년 동안 땅에서 왕권을 누리면서 주님 따라온 종들에게는 왕권을 주어서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게 되었나이다. 이 시간도 유다의 사명, 11학년의 사명, 5개월의 사명, 세계를 깨우치는 다시 연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40년 전에 1974년 다리오 왕 유신 2년 9회사에 학회서를 밝혀주시고 적은 무리가 모여서 부르짖으면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일을 향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찬하는 여호와, 너희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비밀을 알려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밀을 깊이 알려주어서 이 말씀만 꼭 붙잡고 어디든지 시온산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믿음으로 선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입니다. 26절입니다.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아수르가 하나님께 막대기를 세워집니다. 이사야 10장 5절 이렇게 써요. 하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도의 막대기겠어요. 막대기 보여줄게요. 이게 막대기요. 이게 소련이요, 소련 아수르. 일곱 머리가 다 똑같아요. 시대 시대마다 예루살렘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이 제일 지슬게 갖다 불태워야 돼요. 지금 이사야 당시에 열두 지파가 아수르 바벨론에게 총 몇 년을 잡혀갔다 와야 돼요? 430년. 그 아수르가 열 지파 잡아갔거든요? 그 하나님 몽둥이요. 큰일 하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을 가진 사람을 통치하려면요, 육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육이 될 수 없어요. 예수가 올 때가 멀었어. 그렇게 이방 나라를 막대기로 쓰고는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얻어맞고 예수 공로 힘입어서 또 변화를 받게 됐어요. 따라서 살판났다. 살판났다. 이거 모르면요, 죽는 게 편해. 예? 뭐가 편해? 죽으세요. 죽기 싫어. 죽고 싶어요. 죽기 싫어요. 그러니까 부득불 이 길만 가야 되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소련은 아수르는 그걸 몰라요. 자기가 왕이요, 최고요, 막 해방하잖아요. 유다 보고 야, 이 대변 먹고 소변 마실 놈들아 빨리 항복하라는 거요.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옷을 찢고. 근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요. 히스기야 기도 안 들어요. 왜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 뭐 부탁했으면요 종을 찾아가야 돼. 이사야 선지를 선지자에게 말씀 주고 왕은 그 선지만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매 맞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도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요, 그 사람은요 은혜 많이 받으면요 우쭐해서요 그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쳤어요. 그 히스기야가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 받았어요. 역대기 나와요. 히스기야 범죄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요, 이사야 본문대로 따라가야 이사야 본문대로 복을 받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험악하셔버려요. 사람은 다 영화롭게 살기를 원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장가가고 시집 가서 땅땅하고 살고 싶지? 그건 애서야. 애서는 그렇게 가야 되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수르가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남에게 진 적이 없어. 이겼어. 그렇게 예루살렘 너 같은 거는 세 발의 피야. 빨리 항복해.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하나님이지 아수르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지 소련 하나님 아니에요. 그들은 신이 없다 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신론이죠. 일곱 문이 다 무신론이에요. 그럼 에집트는 모세에게 박살났죠. 열 번째 지향, 유월절 지향에서 집집마다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으면 이스라엘을 쫓아낼 사람이 없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장자만 죽는 거예요. 왕의 장자 죽어서 서민의 장자, 짐승도 마태생 다 죽었어요. 그런 일이 처음 있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모세 때에. 그게 못 견뎌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430년이야. 떼내놨다 우리의 때. 근데 그 백성들이 쫓겨나면서도 영문도 몰라. 히라도 것도 몰라. 왜? 그때 성경이 없으니까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 인도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건너왔어요. 그 시내선 앞에서 시험을 쳤어요. 합격이 두 명밖에 안 나와. 두 명이 나왔어. 이사 7장에 암소 한 마리 길러요. 응? 그 채 짜먹으면 하늘로 가요. 암소를 만났어요? 저 통이 몇 개인데? 16개. 양도 두 마리 있어요? 그러면 암소 옆에 양 하나 손들어봐. 나도 암소 옆에 양이나 대보자. 손들었다 놓으면 안 돼. 이거 손든 사람은 양이야. 그 젖이 있어야 돼, 양이. 젖 없는 양을 잡아먹어야 돼. 그래서 암소 젖을 받아서 젖을 내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 친구 몇 명이요? 세 사람. 그럼 다니엘 시대에 있었다면 나는 친구겠다. 항상 손들어봐. 덮어놓고 손든다. 아니, 그럼 수르바벨 시대에 옆에 사람들 중에 난 수르바벨 망신 당해도 따라간다. 손들어봐. 어? 손도 많이 드네지. 그렇게 눈이 좀 떨어졌구만 그래요. 어? 눈이 떨렸어. 태초가 뭐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했다? 천지를 지으셨다. 태초야. 근데 여기는 상고는 뭐야, 상고는? 상고는 뭐야? 태초보다 더 위에. 상고 태초. 그러면 미가 5장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대요? 무슨 헤매서? 베들헴에서 상고 태초에 정했다. 상고 태초야. 여기 보세요. 26절에.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하나님 행했어요. 아수르는 안고 다녀 몽둥이야. 일곱 머리는 잠깐 지나가는 거요. 따라가지 마세요. 예? 모세만 따라가야 돼요. 모세 후계자가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따라가면 어디 가요? 약속 땅에. 안 따라가면 죽어야 돼요. 상고부터 정한 바다. 예? 아수르가 유다를 때리러 오는 것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보여준 때죠. 그 지금은 정말 실질적이죠. 그렇게 소련이 어디 와서 죽느냐? 대한민국 와서 죽어야 돼. 대한민국이 와서 죽는다고요. 예? 근데 소련은 푸틴이 알까요? 모르죠. 성경 없으니까. 모르지. 푸틴의 성경 읽는지 읽어도 몰라요. 비밀이라요. 하나님의 비밀. 예?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 성취해. 성경이 하나님 일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 예? 부르짖고 있어요? 집에서도 부르짖어? 안 바빠요? 제가 탁 싫어? 아니, 집에서 부르짖는다고요? 시간이 있어요? 그 말로만 부르짖어? 사명자는 할 수, 사명자, 사명자가 못해요. 사명자만 한다고요. 상고부터 정한 바다.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이 견고한 성이 솔로몬 우상재단이요. 예? 야곱의 집이요. 다윗의 왕국이 용한테 넘어가서 박살났어요. 공의를 찾는 사람 몇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없어요. 돌 무대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면 소련이 이걸 안 가면요. 안 하죠. 내가 한국 가서 죽을 것 같네요. 왜 가냐고. 앉아 죽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7월 5일날 내려온다니까요. 언제 와? 그 아래에 뉴스 보고요. 전라도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전쟁 나는데 올라갈까요? 지금 푸틴이 와야 되지 김정은이 와서는 안 돼요. 성경이 틀려. 예? 부지깽이 많은 거요. 북대는 그 북한 중공 두 부지깽이야. 근데 소련은 부지깽이 아니야. 막대기지. 이거요. 밖에 내리면 다 버려요. 불뗄 때는 부엌에 쓸 때죠. 나무 이렇게 불뗄 때. 예? 불뗄 봤어요? 어디서? 시골에서. 그 부지깽이 불타서 연기 나잖아요. 그 꾸정물 타기 힘들면요. 불 꺼져. 그 부지개에 불 뗐다고 밥 한 사가 줍니까? 밥 안 줘? 안 주죠. 박쪽에도 밥 안 주지. 밥은 내가 먹지. 그 유다는 하나님의 밥사발인데 하나님 위해서 유다를 하나님이 더러운 게 목욕시켜야 돼. 예? 목욕을 두 번 해야 돼요. 예?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 유월절 피로 싹 씻으면 단번에 없어져, 단번에. 아주 간단해요. 응? 자범죄는 정월 14일 날 피로 바르면은 죄가 그걸로 가버려. 그 다시는 죄가 없어요. 그 죄의 의인이 됐다고요. 그런데 6천년복은 아담의 원죄는 이 세일의 말씀을 먹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먹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사망을 영원히 없애주리라. 이사 25장 8절입니다. 그런데 27절 보세요.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몰라요. 아수르 소라는 몰라요. 응? 그래서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그럼 예루살렘은 왜 소로몬이가 애굽에 장각갔을까요? 원수의 나라에. 대답을 해요. 왜, 왜? 남자들 장가 왜 갔어요? 심심해서 장난치는 거 지금? 예? 아, 결혼은 성경이 있잖아요. 결혼하라. 그런데 이스라엘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소위 왕이라는 사람이, 지혜의 왕이, 용의 집에 장가 갔다, 용의 집에. 예? 오늘 기독교가 용의 집에 장가 갔다, 이 말이 용의 집에. 소론이 용의 집이요. WCC가. 그래서 계속 식당 음녀가 짐승 탔어요. 그 짐승 일곱물이 에집트란 말이 첫째 짐승이에요. 마지막이 소련이고요. 응? 그 알파 오메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만에 찾아내 오는 거예요. 그 장자가 죽었어. 근데 소련 군대는 다 죽었어요. 근데 보여주기를 항공하는 사람 18, 50명 죽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야, 대표. 그 소련 사람 아마겟돈 죽어 안 죽어? 다 불타지요. 응?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요. 근데 예배 시간 다 빼먹고, 오전에 안 나온 사람 손들어. 오전에 안 나온 사람. 오후에 나온 사람, 오후에 나온 사람. 성경, 성도지, 당신도? 성도냐고? 창피하다. 창피해. 주일은 24시간이요. 오늘 새벽에 안 나온 사람 손들어 봐요. 예? 잘라버려? 그러니까요, 예배는 사명감 하지, 사명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예배 관심이 없어요. 오지 마세요. 와도 괜찮아. 안 와도 괜찮아. 안 와도 뭐 차도 안 갑니다. 그건 나서야 벌써요.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중심 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시간 바쳐 예배하자. 그만. 뭐 바쳐? 오늘 무슨 날이요? 일요일 안식일이지? 세상은 일요일이야. 하나님 안식일이야. 안식은 24시간 다 바쳐야 돼.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게 안식일이요. 근데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 그럼 안식 아니야. 여러분 일하다가 쉬면 아주 좋지요. 큰 대자로. 그런데 몸이 아프면요, 그래 못 자. 옆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룻밤에 40분은 둘러쳐야 건강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뒹굴어? 그러면 아유 귀찮네 볼 뒹굴어. 그럼 이거는 그 병자야. 병자라고. 예? 어떻게 건강하셔? 그럼 일하는 게 좋아, 쉬는 게 좋아? 그 서서 있으면 좋아, 앉았으면 좋아? 그 앉으면 좋아, 누우면 좋아? 그게 몸엔 안식이야. 그 영적으로 내 마음이 기쁘다, 만족하다, 안식이야. 그 교회 가는데 가시망설 같다, 가시망설. 왜 따가우냐? 안식은 왜 죄를 사함 못 받아 그렇고 남의 죄를 용서 못 해서 그래. 그래서 속는 사람이요. 따라서 죄를 용서 못 해주면은 마귀가 사용해서 졸게 하는 거예요. 잔다는 게 보통 아니요. 저주요, 저주. 유도가가 졸다가 어떻게 해서? 왜 바울을 괴롭혀? 설교도 못하게. 여러분 졸면 내가 설교 못해요. 자꾸 막 하다 보니까요. 그 졸는 사람 저 뒤쪽 갔어요. 그래서 졸면요. 식당 가라고요. 옆에 사람 좀 봐줘야 되지. 남을 살려줘야 되지. 왜 옆에 사람 설교 못하게 자꾸 시간 뺏어? 예? 이 웃을 일이 아니요. 우린 전쟁한다고 지금은요. 아담과 뱀이 싸웠잖아요. 우리도 용하고 싸우는 거지, 지금. 물러가라 붉은 세력 오늘부터 미안한다. 붉은 세력이 어디 붙어보자. 너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잡혀 먹혀. 그게 철장을 쓸 거래. 철장을 쓸. 그 하나님이 도장을 준 것은 인을 용잡아 준 용잡아라고요. 그 인을 가진 재단이 용잡는 재단이라고요. 그것이 애굽 땅 중앙재단. 다
다섯 성대 성재단, 수르바베 재단, 그 구원자는 마헬살랄, 하스바스, 안 좋은 사람. 안 왔어요? 248장에. 248장 제목이 뭡니까? 이만일. 역사! 여기 말하세요. 역사가 왔어요. 무슨 역사? 스크라 사랑의 사명자 역사. 예? 3장의 사명자 시대가 축복. 술이 축복이요. 역사하는 거요. 감난나무, 두나무, 기름 발랐어. 14만 4천 명. 자, 예루살렘이 우리 모델인데,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솔로몬 성계가 똑같이 됐습니다. 21세기 교회를 사진을 찍었는데, 3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11개 사항을 읽어보면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될까요? 우상숭배. 솔로몬이 이 방식 다 받아들였죠? 예? 솔로몬이 정식으로 결혼을 몇 번 했어요? 7번? 700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세치기로 또 모았는데 300명. 그 합하면 얼마요? 그 마누라가 몇 명이요? 누구 마누라? 여러분이 솔로몬 동생이야. 여러분도 마누라가 1000명이야. 그래 인정하십니까? 뭘 인정해? 나는 죄가 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관계가 없어. 재미가 없어. 내 사정과 성경이 딱 맞아야 이게 양식이 되고. 예? 내가 가는 길이 성경과 다르면 나는 원수잖아. 마귀 길이잖아. 율법은 뭘 죄를 정하느냐? 행함으로. 손으로, 발로. 입으로 말해도요. 안 깨물면 죄가 아니요. 그 사람 깨물어 본 사람. 싸울 때 깨물어 본 사람. 그 뭘로 싸웠어? 주먹으로 싸웠어? 안 깨물었어? 어린애들 싸울 때 깨물잖아. 예? 아따, 30년 전에요. 두 권사님이 연세가 많아. 내가 봤어요. 둘이 붙어 싸우는데 막 깨물어. 그 조금 작은 사람은 깡이시여. 그렇게 성이 깡시야. 깡시는 깡이세. 그래, 몸이 작아. 근데 박씨는 콕, 커. 그게 막 눌리는 거야. 그 밑에서 안 펴지려고 손가락 깨물 거야. 우에 사람이 졌어. 깨물면은 아프니까 나와버려. 그분들이, 권사님들이야. 그 세상 떠났어요. 내가 별걸 다 본다니까요. 예? 노인들이 좀 체면하지. 체면 체리지. 왜 깨물어요? 애들 같이. 지구를 못 산다기야. 예? 여러분, 지구 살아야 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요. 이기는 건 가짜요. 진리는요, 자유요. 나도 자유, 너도 자유. 싸움은 원수요. 싸움은 싫어요.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매맞는지 몰라요. 왜 430년 잡혀가느냐? 우상숭배죠. 그래서 거기 복은 수르바벨이요. 우리 교회가 사명이 뭐요? 수르바벨 사명이요. 수르바벨 이름이 사람 이름이요. 근데 뜻은 돌아와야 돼. 어디서? 바벨에서. 폐역한 자식들아. 어느 때까지 방황하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어.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방황하지 말고.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용에게 끌려가 방황하고 있어요. 거짓 평화를 진짜 좀 믿어. 그 북방 하나 놓으면요. 아이고, 쏘갔다. 그러면은 택한 자가 우리 재단에 나라가 하루에 선지국가 지를 15일. 민족들은 수시간 돌아서 5개월에 다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안 간 곳이 있어요. 스가랴 3장 보면 끝에 또 이사 41장 발로 안 간 곳이 안 간 곳. 거기 북방 땅이요. 그게 하나님 올려보내 건세 줘서. 그래서 앞에 딱 서가지고 물러가라 붉은 세력 오늘부터 면한 하잖아요. 그 5개월 끝에 40일 전에 올라가요. 요나서 글머치고. 그래서 요나가 예수님 종인데 아수르가 얼마나 겁나는지 맞아 죽을까봐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현장에 체포돼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깨끗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밥이 됐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여러분도 되게 급하면 꼭 한 번만 봐달라고 해. 응? 그 봐주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봐달라고 해. 그래 봐줬어요. 응? 그 나올 때 뭐라 하고 나왔죠? 요나가. 구원은 하나님께 것이라. 나는 몰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니네 옳다 보고 싶은 니네를 사실 사랑하지 않아요. 요나도 똑같은 몸이요. 선악과 몸이요. 신경질이 있어, 신경질. 근데 뱃속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꼭 가겠다 했기 때문에 하루를 갔어요.
하루만 가니까 니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역사로구나. 막 왕이 막 금식회개하고 짐승도 막 밥을 안 줘요. 예? 전국이 막 금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금식을 제일 좋아하거든. 기도 중에 제일 강하고 힘 있는 게 금식기도입니다. 예? 저를 위해서 금식한 사람이 600명 예표 때예요. 예표 때 다 40일 금식하는데 누구 때문에? 순이 나기 위해서 순이. 지금 예표 정도 떠요. 순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응? 안 된대도. 그 아직 다니지 모르겠네. 작년에 끝났는데 올해 이제 16년 또 금년 또 한대? 한번 전화해 봐요. 전 안 받아? 안 받으면 전화해. 그러면 끝이 났구만. 그래 그들도 새일 생각 불러요. 부르죠? 순의 역사를 열매맺게 하잖아요. 그래 우리 복음들은 장로교 목사가 대구에 가가지고 박국보 거기 대구에 또 세일교회 팀이 있어요. 찾아가서 당신들 여기 뭐합니까? 순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하나님 보낸 순. 순이 나온 지가 8년 넌데요. 깜짝 놀랐네. 어디요? 서울 가면 있어요. 그 최대강 목사 찾아가면 된다 할까요? 에이 그 순이 아닌데. 그래 그 칸닥해. 아니 순이 뭐 개 눈에 보이겠어요? 예? 순이 어떤 순인데 불탈자가 보겠냐고요. 여러분 순이 보여요? 그럼 또 손 한번 들어볼까? 술을 봤다는 사람. 술을 봤다. 근데 왜 아침에 교회 안 나와? 술을 본 사람이. 그 못 보고 해. 못 봤어. 술을 봤더만 새벽부터 쫓아다 새벽부터. 왜? 순 내렸고. 순 옆에 가면 딱 붙으면 저 붙으면 신이 돼버려. 예? 제목도 모르는 감이야. 계양나무에다 감나무 붙이면 감이 된다니까요. 근데 물이 흘러야 되지. 물이 하나면 말라 빠지면 죽어요. 제목이란 것은요. 예수가 참 포도지요. 우린 돌포도지요. 저 붙었어요? 그 예수 냄새 나요? 그 왜 싸워? 왜 욕을 해요? 돌포도지. 욕하면 안 돼요. 나 미워하면 안 돼요. 그 돌포도요. 그 예뺨이요. 다 사랑스러워요? 그거 묻지 말라고? 아, 옆에 사람 사랑스러워. 미워져. 다 사랑하면 예수지. 미움도 있어야 되지. 그렇게 예수 닮으라는 거죠. 따라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게 예수 편이에요. 마음의 문제야.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예? 몸만 갖고 안 돼. 몸만 갖고 안 돼. 마음이 같이 와야 돼. 누구 마음? 예수 마음. 이런 번씩 몇 번 용서하라? 7번을 몇 번 용서하라? 이런 번씩 용서하라. 베드로도 꽤 배웠어요.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잘 있으면 제자 자격이 다긴데 예수님 한 수 더 떠. 7번 그거 가지고 이런 번씩 7번 하라는 거예요. 490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지? 아직 안 했어? 예? 그거 초막절 돼야 돼요. 지금 교훈해도 하고 싶은데 보면 미워서 잡아먹고 싶어? 미워? 그래서 우린 못하니까 예수님이 철장 것에 7명을 보내가지고 싹 녹여버려. 그래서 신품이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더러워 못 쓰겠어요. 430명 녹여버렸어. 그렇게 그 다음 순서는 수르바벨이야. 그래서 5만 명 돌아왔다고요. 예? 그 성전 4년 산 걸 지었어요. 그 성전 영광이 이전보다 크다 작다? 크다. 학계 몇 장 몇 절? 학계 3장 8절. 2장 8절이야? 9절이요 9절. 2장 9절. 학계 3장 5절 있어요? 학계 2장밖에 없지.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붕에 곡초. 실고 초가집 있지요? 바람 불면 풀씨가 날아가 지붕에 앉아. 그러면 장마지면 거기서 풀이 싹이 나서 자라나. 응? 그러면 가뭄이 끝나고 비 안 오면 바짝 말아버려. 왜? 흙이 없잖아, 흙이. 예루살렘이 그런 지경이라. 보세요. 27절.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무슨 풀? 지붕의 풀. 오늘 교회는 지붕의 풀이야. 소망 없어. 뿌리가 없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깨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게 아수는 영문도 모르고 예루살렘 죄도 모르고 그냥 탐심 물질 때문에 돈 뺏어봤는데 하나님이 너는 막대기다 이렇게 쓰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주인인데 죄를 짓으니 두드려펴도 죽이진 않아. 다시 살려와야 돼. 그게 수르바벨이요. 30절. 자, 원수를 없애는데 그 당시는 그 이튿날 아침에 죽었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근데 징조를 주는 거예요. 일치가 안 맞아. 아, 원소가 없었으면 징조 필요 없잖아요. 응? 여러분, 임신하고 몇달 만에 애기 나가요? 응? 280일이지? 조금 개는 넣으면 좀더 이따 나오고, 성급하면 미치 앞에 나와요. 근데 평균 10달이지, 10달. 근데 태몽군 건택했잖아요. 그 애가 5살인데 태몽군 꺾거든? 그거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응? 안 맞지? 근데 원수가 다 없어졌는데 무슨 징조가 필요하냐? 안 맞잖아요. 그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따라갈 것이지, 믿을 것이지, 맞다, 안 맞다, 네가 판단 못 한다게요. 성경 판단하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요한이서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예수의 인성, 신성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요. 예수는 사람이요, 신의를 부가 다 믿어야 돼. 그래, 기독교 역사에 어떤 놈들은 예수는 신이다, 육체는 아니다, 그 이단이요. 예수는 육체지 영이 아니다, 그것도 이단이요. 딱두 가지 다 믿어야 돼. 자, 31절요. 왕이여,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금년이 그 당시 몇 년이요? 알았어. 마귀는 염치도 없다. 남 다른 사람 밥 먹는데 자꾸 눈을 감기게 한다. 밖으로 안 보인다. 금년이 언제라고? 히스기야 14년. 그 종말의 금년은 언제까? 75년. 눈이 열렸다. 그게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요. 이 사실이 큰 구원인데. 한 자도 빼놓으면 안 돼. 다 먹어, 이게. 다 소화됐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증가할 수 있어요? 누가 물을 때. 금년에는 스스로 난걸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걸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 다 이게 징조요. 아수르 망할 징조요. 그러면 1975년도에 소련이 망할 징조가 우리 한국 풍년이 된다는 거예요. 예? 풍년 들었어요? 들었어요. 한국 역사 보세요. 농림부 역사 찾아보세요. 박 대통령이 아무 배가 고파서 보릿고개. 박 대통령은 저희 고향에 살았어요. 선산에. 근데 학교 다닐 때 맨발로 다녀. 신발이 없어. 응? 그집 가문이 백씨 집에 제사해서 종으로 살았어요. 백군수 했지요. 그 백씨 집에 그 제사의 일꾼으로 살았어. 박 씨가. 참 불쌍해. 응? 그 가난해. 그 대통령 그 생가에 가보니까요. 참을 오도박 집인데 너무 적은 집이야. 가봐서. 응? 공부방도 받다니까요. 그게 우유를 먹으면 설사한다는 거야. 창자가 잘못돼가지고. 창자가 가난한 창자라. 그 우유만 더 가면 설사할게. 이거 한국의 보릿고개. 흉년 없애려고 항상 물등 속에 꽉찬 거야. 그래서 경제개발 5개를 세 번씩 했잖아요. 그 여기 우리 정치인들 말하잖아요. 대통령이 참 경제개발은 잘했다는 거야. 보리밥 먹듯이 쌀밥 먹게 하고, 응? 양식을 이렇게 넉넉히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이죠. 대통령 사유자산이 있어요? 없어요. 응? 근데 그 후임자들은 4천억, 5천억에 막그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응? 그거 가지고 합니까? 그냥 죽는데 죽을 때 가지고 가, 그것은?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는 성경 역사입니다. 성경이 땅에서 이루어지 하늘에 될거 아니에요. 하늘에 될거 무궁색에 그 제쳐놓고, 땅에 될것 천인왕씨까지 이 땅에 이루는데 어떤 나라를 세미장 받겠어?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이 아니고 유월절량은 서쪽 아시아요. 유대 나라 천여몸이 태어나. 근데 제림지는 동쪽 아시아야. 그래서 민수기 2장 3절에 유다지파는 어디다 진을 쳐? 동쪽에. 또 수두로 민수기 10장 14절에 앞장서서. 그 우리 제단이 제일 앞장섰다고요. 믿거나 말거나 난 믿어요. 난 매일 이 사실 통도하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데가 통도하겠어요? 믿으지, 통도하지. 내가 여기 버티는 것도요, 이사의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진짜로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근데 그때 힘이 돼요. 근데 그 들어 가면 또 겁이 나요. 응? 또 겁이 나. 또 의심이 생겨요. 이 가다가 또 죽으면 망신당하겠네. 여러분, 세대가 죽었다면 세계 망신이요. 그게, 여러분, 죽지 말게 하세요. 하나님, 죽을 일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발, 고쳐서, 살아서 갑시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10장 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니 뭐,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지하, 불로 살이 없어지고, 피곤 속에 있는 사, 이 몸, 세임주어 용기 있게, 세상 너머 인사하시, 나도 밖에 없어서.
그가 진실을, 진실을 부르기 진실로요. 예? 입만 떨쳐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안식일 예배 세 번 다 참석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예? 할까요? 안 해? 어디 가셨나? 나 좀 봐. 아침에 안 온 사람. 또 도망갔어? 왜 예배실 화장실 가냐? 미리 갔다 오지? 예? 왜 예배실에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기분 나쁘게. 예? 철이 없어요? 미리 준비를 해, 준비를. 예배를 준비해야 돼. 그러면 한국에 75년부터 풍년이 왔어요. 그때 내가 경북 칠곡에 있었거든요. 인평시일 거에. 거기 경상북도에서 새마을을 제일 먼저 한 동네요. 예? 그 동네가. 전부 초가집도 있고요. 도로꼬로 이제 줄을, 서울까지 줄을 짜자마자서 집을 지었어요. 가봤지요? 인평 가봤어요? 아이고, 인평도 못 가봐서? 아니, 인평이 얼마 안 되는데, 어? 거기도 못 가봤어요. 그렇게 외국어 못 가겠다. 인평도 못 가봤는데. 그럼 인평은 가사 손 들어. 내가 데려갈게. 인평 가사라. 내일 강량 갈까? 그 아침마다 올 수 있거든요. 교통이 좋아가지고. 거기 가면 내가 성기는 교회겠어요. 근데 그 교회 난 안 따고, 가짜 또 따가겠어.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것이. 그 참 사람 못 믿을 사람이요. 내가 성경에서 이탈했습니까? 성경도 가르게 했었는데, 왜 남의 심정을 몰라보고, 응? 고통을 줍니까? 예, 안 갈란다, 그럼 거기. 그러나, 그 교인들 안 만나면 되지, 가서. 그 집만 보고 오면 되지. 거리만 보고. 그 구미가 시가 되니까요. 따라서요. 아주 번창했어요. 사람이 꽉 차고 집에 다 연결돼서 구미까지. 응? 그 옛날 소리가요. 하여튼 그때부터 풍년이 왔어요. 그 옛날 우리 농사지면요. 배를 수매해요. 국가에서 배를 사들여요. 그 배를 팔아서 용돈 쓰잖아요. 응? 근데 수매하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농창고가 없어. 농창고가. 배를 들어올 집이 없어. 그래서 야적지에 운동장을 다 쌓아놨어요. 벽간마리를. 그러게 동네 지가 막 생겨서 난리가 났지. 그 고향에 판천다, 이 고향에 밥이 많이 생겼다. 그래 또 농창고 지어가지고 다 집어넣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근데 계속 쌀이 남아도 오니까, 응? 전에는 그래 북한에 줬거든요. 응? 공산당 대통령이 불쌍해서 지 새끼 줬어, 무료로. 지금도 민간 구제는요, 상당히 많아. 200억씩 1년에. 그것도 끊어야 돼. 그 우리 박태태 그것도 끊어. 자, 북한의 개성공단 전기도 끊어. 수도도 끊어. 손에 많이 보지만은. 그래서 김정은이 목을 잘라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미국에서 통과시켜서 북한을 막 기름 짜야 된다. 그게 북한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전부 막아. 그 북한 못 살아. 근데 이라크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핵을 포기해서. 근데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싸움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부터 그 법이 시행될 거예요. 미국에서 상원하고 통과되었다고요. 북한을 막 목을 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국회도 다 전부 손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 그 뉴스 듣거든요. 밤에 잠도 못 잤다 더 이미. 응? 그렇게 김정은이 밑에 제2인자가 백두산 가서 연설했어요. 우리 북한 정권을 괴롭히는 남한이나 미국이나 계속하면 물탕을 받는다. 물탕에 무슨 탕이요? 어? 죽탕? 어, 죽탕 우리 안 쓰거든. 죽탕이 뭐예요? 죽사발, 묵사발 만드는 묵사발, 그 뜻이겠다. 죽탕 만드는. 화가 났겠지. 할지도 몰라요. 저건 겁도 없어요. 귀신은 겁이 없어요. 마귀는 귀신 없어요. 귀신은 겁이 없어요.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하늘에 미가엘 있잖아, 미가엘. 미가엘 싸드요. 하면요. 그러면 하룻밤에 송장 만들어. 그래서, 전쟁은 소련이 아수르 가지, 북한이 아니고 북한은 열 뿔 중에 세 뿔이야. 열 뿔 중에 세 뿔 뽑아서 소련이 임금으로 내려오면요. 우리가요. 스가랴 9장 13절에 하를 당기면은 헬라가 없어져. 그게 본분이요. 보세요. 31절에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유다 족속이 얼마나 피하냐. 절반. 5천만 중에서 한 2,500만 남아요. 그 외에는 다 죽적이요. 그 12일 동안 큰 전쟁이요. 한국에. 6.25가 아니요. 응?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연매를 맺혀. 그게 알곡은 남고 야배장막하고 와서 같이 합심해. 그것이 인치는 역사요. 그래서 5개월로. 5개월 끝에 북진해요. 예?
자,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나온다 했어요. 그게 하나님 유다를 안 버려요. 왜? 약속했거든. 창세기 49장에 8절에 유다는 원수 목을 잡았다. 유다를 범한 자는 있다 없다? 없다. 유다 집에 누가 오신다? 실로 오신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집안 사자요. 다윗의 뿌리요. 근데 누가 하는데 그이뭐 말씀 문장 끝에 도장을 찍었어. 낙인을. 그게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게 사람이 손대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은 내 일은 내가 한다는 거요. 그럼 41장 봐요. 41장 3절에요. 그가 그들을 쫓아서 고랬습니다. 스룹바벨인데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게 안전이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동방역사 창세기 2장부터 동방에덴이죠? 누가 했느냐 말이요.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알파 오메가요. 근데 43장 13절에 가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믿습니까? 그럼 이사야서를 누가 행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말세종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이 비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길이지. 성경 밖에는 다 타락이요, 타락. 길이 아니에요. 그럼 37장 33절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응? 이게 용새끼요. 창세기 3장 14절에 뱀아, 너 이리 와. 너 여자를 속여서 에덴성 무너뜨렸지? 너하고 아담하고 원수다. 그때 원수가 됐어요. 6천년 원수요. 그 원수를 잡아야 돼. 그냥 도이래. 하나님이 다 쓰고는 버린다는 거예요. 막 몽둥이를. 응? 그런데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 성은 예루살렘, 서울이요, 시온, 한 산도 이르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응? 여 개성에서 한국 서울까지 50km요. 가까워요. 그게 뭐 곡사부터는 그냥 바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이 예루살렘 한 산도 못 사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 서울 공중에 비행기가 촬영하겠어요. 또 지켜요. 수도 방위산에 상부에서 이 서울에 대지게 못 오게 육군이 지킨다니까요. 저 63제곱 보세요. 저렇게 불이 파자마자 그 촬영하는 거예요. 어떤 오나 안 오나. 응? 오면은요, 당장 비상이 걸려. 그 무인정찰기에 큰 비행기가 공중에 돌아다녀요. 사진 찍어요. 왜? 김병인 올까봐 겁먹고. 응?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걱정 마라. 내 거는 내가 지키지, 네가 못 지킨다. 이 예루살렘 하나님 소유요. 아브라함에게, 친구냐, 친구냐. 내가 안식 세계주에 가자. 안식이 뭐냐? 동서남북이 다 안식이야. 네게 준다는 거요. 조건 없이 줘. 근데 아브라함이가 언제 주는데요? 400년 후에. 했지요? 그래서 모세가 끄집어내서 거기 예수란 말이요. 예? 그럼 땅국도 우상숭배가 넘어지잖아요. 그것도 430년이요. 예수께 몇장몇 절이요? 4장 5절. 예? 그두 번째요. 세 번째는 말라기 1장에서 예수님 재림까지 430년이요. 그가 오던 길곧그 길로 돌아가고, 아수르가 오긴 오되 서울에 못 오고, 지방에는 부산은 가요, 부산은. 예? 제주도도 간다고요. 그 이번에 전쟁 터지면 피난처가 시온이요. 근데 왜 여기는 계란 노란자가 있어? 신운이 있어. 구의사가 생명의 신운이요. 계란이라고 다 계란입니까? 신운 없는 계란은 뭐야? 무정란이야. 무정란은 수백 개 돼도 부화가 안 돼. 그 썩은 나가는 신경통만 끊죠. 예? 예수는 생명의 씨가 있어요. 예수가 택한 예루살렘은 씨앗이야. 여기서 씨가 나면 온 세상에 살아. 그 제단 하나 잘 받들어야 돼요. 이사시고 그냥 중앙재단 아빠 받을 때 같이 압박하지 말고 좀한 구원자 편에서 같이 울고 좀 문자라도 보내고 또한 달에 한 번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 안녕하신가 불편한가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명절 지나 갔어요? 금년에? 구정 지나 갔어요? 근데 인사가 없어, 인사가. 아니, 아무리 사람이 인정거리가 없어도 1년 동안 한 집에 사는데 그래. 해가 바뀌면은요, 어디 맨손 다 차서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게 인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야.
억지로 절 받으라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그렇다 사실이. 여러분 육신의 부모 찾아봤어요? 없어? 돌아가셨어? 아불쌍. 그럼 살아있으면 찾아뵐 거요? 에이 귀찮은데 뭐 죽는 게 편하다. 요즘 부모는 죽는 게 편하대. 자식이 필요 없대. 너무 박대받아가지고. 참 세상 말세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영적인데. 예? 우리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 재단이 중앙재단 맞지요? 그럼 여러분 기둥 맞지요? 그 기둥이 어떻게 연락이 없니? 그 연락 끊으시면 기둥하네 이제. 연락이 잘 돼야 되지. 관심은 있긴 있어요? 에이 관심 없어. 나 왕권만 받으면 되지. 관심 없어. 왕권이 관심이 왕권이야. 예? 오해하지 마세요. 난 말 한 글씨 내 마음에 아무 감정은 없어요. 여러분 문자 안 보내도 내가 다 문자 받고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했게 괜찮대게. 걱정 말라게.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하나님 참 재밌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야. 우리 보고 믿음만 달라는 거야. 따라서 일은 내가 할 것이니 너는 믿기만 해. 그 믿는 것도 힘들어? 같이 불러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영원 삶을 얻어 죽게 가면 모든 곡식이 해안을 찾아봐야 열받고 열매 맺죠. 기분 나쁘다고 땅 숙이고 있으면요 열매 못 맺죠. 여러분 해바라기 그래야 돼요. 왜 이름이 해바라기야? 뭘 봐서? 해만 봐서. 여러분 예수만 봐야 돼. 예수 바라게 돼야 돼. 세상 보면 아수르야. 예? 마귀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사람을 딱 집었거든. 누가? 다윗. 그게 이 왕국이 누구 왕국이요? 다윗 왕국이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참 재미있다. 이 다윗이가 예수의 모델이요. 찾아봐요. 에스겔 34장. 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응? 내가 앞으로 예수를 보냈는데 누구 같은 예수냐? 다윗 같은 예수라. 응?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 에스겔 말씀 받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다윗이 죽은 지가 400년 됐는데요 그래도 다윗이야? 그 무슨 다윗일까? 하늘에 있는 다윗이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랬죠? 그럼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 다윗 목자 밑에 우리는 땅의 수르바벨 목자란 말이야. 응?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야곱에 준 땅이 아브라함의 땅인데 동서남북의 지구요. 고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참 재미 좋다. 자자손손이 같이 보냈는데 여러분 자손들이 새시대 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자손손이 걱정이 될까봐 위로했어요.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예? 이만큼 위로의 말씀 줬다면 믿어야 되지. 예? 안 믿어져요?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다 예수 공로요. 그 성가에 나는 공로 있어도 없어도 주의 공로가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그게 총학질 날이야. 이 인간 종물의 문제는 이 재단에서 해결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했어요 벌써. 짐도 먹고 있어요. 오늘 이제 밥 다 싸서 그 쌀밥 하지 마세요. 몸이 해롭습니다. 보리쌀 좀 한가에 사다가 반전 섞어서 보리밥이요 건강식품이요. 예? 이 쌀밥 먹으니까 얼굴 하이가 잘 넘어지잖아. 보리밥을 섞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데. 예? 주방장 정신 차려 앞으로 벌써 사오라고. 예? 안 사봐? 건강식품이요. 그래서 얼마가 죽었느냐? 예?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미카엘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예? 미국에서 아들 아니고 하늘에 미카엘이 왔다 그 말이요. 언제? 40년 전에 한국에 서울을 지켜 한 살도 못 손대. 그런데 소련의 계획이 무너지 헛꿈 꾸는 거죠. 헛꿈을 꾸던 원수들이라. 마귀는 헛꿈 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아수르지요. 일곱 머리 히시가대 대표 모세대는 애굽 그 후에는 다니엘대는 바벨론 수르바벨 시대는 헬라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소련
이렇게 일곱 머리가 차례차례 지나가요.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누가 쳤어요? 주의 사자가, 미가엘 천사가 쳤어. 아침 일곱 맞아, 다니엘 12장에. 남방에 찔러. 그 북방에 내려와. 그 동북에 선들어. 수도 전쟁 멈춰라. 다니엘, 아니죠. 계시록 7장에. 다른 천사가, 내 천사보고 바람집을 잡아라. 그걸 잡아. 그 다른 천사가 힘을 더 쎄. 그래서 우리 인칠 때까지 기다려. 인낮지만 바람집 놔버려. 9장 16절, 여섯째 나팔. 후 3년 들어온다고요. 그게 우리가 주인공이요. 우리 재단이 이 지구의 주인공이요. 그래서 이 49장 1절에 구름 타고 빨리 오실 때 중앙재단에 하나님 역사한다고요. 그게 마귀는 알기 때문에 공격해. 그 여러분도 중앙재단 공격할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공동을 해봐라. 뼈도 안 남는다. 응? 다 부질거리겠다, 하나님. 그럼 변화치 되려면은 미우나 고우나 중앙재단 받들어 섬겨야 되지. 응? 그 연락이 통 없어. 물론 100% 믿으면 연락 그 필요 없어. 그냥 인정하지만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연락 떠서 이거 의심스럽단 말이야. 응? 따라서 연락을 못해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가세요. 응? 뭐 연락 오면 내가 만나러 바빠 안 되니까 두문두문해도 온 줄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본문대로 믿으세요. 안 믿을 틈이 없잖아. 아담도 안 믿다 죽었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왕이 됐는데 우리가 믿어야 왕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 그게 무기요. 응? 18만 죽었어요. 그럼 소련 지금 3억인데요. 소련이 러시아 이거 3억이요. 다 죽었어요. 이 대표로 바꿔도 대표가 죽으면 그 쫄보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름을 들어봤어요? 소련이 망했다 하면요 웃기게 딱해. 뭐 웃기게 뭐 성경이 그런데 성경이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이? 그럼 이 지구 초대 사람 다 암학했던 죽지 암학했던 해서 성경이 그런데 그게 이사 7장 15절이요. 인간의 내가 악을 취할 때 버터 부순다. 그 악을 취하는 것이 계시록 16장 대접장 7개 다 쏟아지면 악이 없어지면 선만 남아. 여러분 분명히 선한 목자 양 맞죠? 선한 목자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주의 인도 따르렵니다. 그만. 근데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해서 어제니까 낮에 따르다 보니까 안 맞다. 안 따랐다. 그럼 다음 주일부터 따를까요? 이거 저 안내 집사. 안내 집사가 헌병입니다. 헌병. 그때 헌병이요. 안내 박사님이고 그 주일 헌병이라고. 헌병은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안내 말 안 들으면요. 쫓아내버려. 아세요? 안내가 자리도 요 앉아야 돼. 고집부지 마. 내가 나이가 많은데 니가 젊은 게 뭐 그래. 그래도 안내야. 안내 말 잘 들어. 응? 그럼 다음 주부터는 안내가 졌었다가요. 아침 예배 안 나오면요. 출입금지야. 알았어요? 어. 그래서 물어봐. 당신 10시 예배 들었어? 10시 예배? 아 새벽에도 봐줘. 새벽에는 뭐 늙어 빠지게 못 나와 괜찮고. 어. 10시부터 예배 드릴 때 오전 예배 안 나오면 오후 예배 못 와. 안내. 알았어요? 그 다음 주에 보자. 그래 하나하나. 그렇게 주일날 24시간 예배 드려야 되지. 아, 나 바쁜데 오늘 사도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냥 9시에 가라고 어제 빼먹거든. 오후도 좀 하나님 얘기 안 봐도 허수고 허수고 하루 종일 안식이지 오후 안식이 맞아요? 그래서 소련 군대를 세계 앞에서 들었을 거는 박살내면요 소련이 멸망했느냐 수루바벨 역사로다 힘도는 거 쓸데없고 일곱령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이것이 이사 8장 8절 아수르고와요 유다 목에만 그때 하나님이 날개를 펴줘 이만의 날개를 그걸 철저한 것이요 이내 역사요 그거 듣고 난 사람이 마에산 하스바스인데 아이가 8달 됐어 아빠에서 못해 그때부터 나 그 75년도요 참 신기하거든요. 74년도 애가 태어나서 구이사에서 8달 만에 하나님이 이 기운을 주면서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 그걸 누가 믿겠어요? 이상 이치가 아니야. 8달 배가 뭘 역사래? 역사는 성신이 아직 네가 하냐? 성신이 이름만 있으면 하는 거지. 예? 그 신의 역사요. 그래서 본문대로 됐는데 징조를 안 주면요 못 믿잖아. 그래서 하늘로 간 사람은 양식을 대준답니다. 이러한 양식을. 예? 그 양식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주면요. 하나님, 양식 없어요. 알아서 내가 집에 쌀 하나 가져옵니다. 예? 아, 하나님 걱정을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풍년 준다 했잖아요. 그럼 풍년하면은 하나님 책임지겠지. 예? 우리나라의 농림부 장관이 고칠 거야. 농민들은 농사지어 쌀 갖다 달라 그러지. 쌀은 사다 놓으면 팔 데도 없는데. 그러게 이제 농사 짓지 마세요.
쌀감들이 줄게. 몸 안 신고 쌀감받다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멋있어. 무슨 뭐 사과나무 신고 무슨 작곡 신고 무슨 뭐 응? 이거 특경장구 한다고요. 쉬고 논해. 쌀을 심어도 정부에서 수면 안 하고 쌀값은 자꾸 떨어지고 인건비값도 안 나오니까 농민들이 막 자살한다 자살해. 그러면 가을에 막 쌀 푸드 싣고 청와대 올라가는 청와대 올라가요. 쌀만 아니고 돼지도 싣고 돼지도 싣고 돼지도 싣고 왜 돼지같이 떨어지니까 참 청와대 곤란하다고요. 이게 농업국가의 고민이요. 그렇게 너네 공장제로 공장죠. 아니면 탈걸 먹이라 돼지 먹이라 이렇게 이제 대처한다고요. 그 우리나라는 특별한 사면 국가 유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보는데 눈동자. 여러분 우리 재단이 하나님 눈동자요. 아 거기 써봐라 6장 2장에 있다니까요. 소년의 측량적으로 측량해. 그때 전에는 생각 없는데 측량할 때가 75년도부터 8월달 불상가도 왔어. 우리 재단 우리나라는 천사가 지켜 미가엘이가. 그게 미국 사드 안 와도 괜찮아 걱정 마라.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몇살못 사. 왜? 하나님 뜻이요. 그 일본 쏘고 미국 쏘려고 나단쳐 미국까지 간다는 거야 행정사일이 그 미국에서 오줌 싸고 앉아서 김정은이 저기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로 걱정해 그 이번에 뭐 강하게 나와 미국 국회의원들이 김정은이 목 졸라야 된다고 숨도 못 쉬게 그 핵을 포기하라고 예? 근데 싸움은 이게 아니고 소련과 싸움이요 부정에 정작에 뒤에서 앉았거든 저거나 너무 신뢰하지 말라 내 일을 왜 네가 하느냐 이렇게 앉아서 그건 하나님을 알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부디니 출발하면요 갑자기 내려와 언제 금년 7월 5일 날 기다리세요. 안 와도 온갖 마찬가지라 이미 40년 전에 왔는데 금년에 오면 딱 맞추는 거고 안 와도 내년 또 내년 있죠. 내년 또 있어. 내년에 또 있다니까요. 이미 싸움은 40년 전에 75년도 끝났는데 희시가 13년이 언젠데 예? 어제 오늘이요? 40년 전이야. 그럼 처녀 잉태에서요. 그게 40년이요, 400년이요, 2000년이요. 2000년 전에 벌써 처녀 아들 낳았다니 그게 뭔데? 김정은의 망한 징조요. 그 망한 놈이 끄떡거린다지. 응? 망하는 방법은 소련이 잡아가. 거기서 팔자가 두 불 빠져. 두 불이죠? 아람으로 잡혀가. 65년 아니 그 65년이 75년도 아니게. 참 연대가 희한해요. 응? 어느 선지가 말했든지 다 맞춰보면요. 75년 승리야. 그래서 37절에 자 18만 5천 명이 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럼 소련 군대는 뭐요? 시체요. 우리 유다는 뭐요? 변화체요. 이에 아수르 왕 사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때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 아수르 왕 자기 신의 신 니스룩에 모여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달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래서 이 아수르 19세기요. 아들이 아비를 죽여, 전진 장군한테 죽여, 절병 군대 다 죽여갖고, 그래서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여서, 그 아들 도망갔어. 그게 짐승의 국가요. 예? 그 아들 에살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고난이 연속돼요. 히스기야가 이겼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 응? 그런데 병이 들어 죽어. 하나님이. 이 원죄거든요. 38장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때를 쓰는 거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래, 통곡 눈물을 보고는 15년을 플러스 시켰어, 15년을. 그 14년 더하기 15년, 답이 29야. 그 히스기야 정권은 29년 됐다고요. 그 우리나라는 75년도에 끝났는데, 15년 붙여주니까 90년까지 왔어. 그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요. 왜? 이거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거요. 원인이 확실한데, 천일 없어져도 이거 이루어지는데, 못 기다리겠어요? 그 믿음 없는 거지. 근데 저, 빨리라든지 늦게라든지 될 건데 기다려야 되지. 원래 맛있는 걸 기다려 먹는 게 맛있어요. 기다려 먹어야 되지. 빨리 먹다가 목이 쫄쫄 고르다가 목이 쫄쫄 마르다가 물을 마시면 물이 타라.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주신대. 아브라함께 다 준대. 이땅다 준대. 너만의 자손에게. 근데 이 성경을 통해 준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100% 밝힌 재단이 우리 재단밖에 없어요. 그게 조 목사님 나 만나면요. 웃어요. 왜 웃어요? 좋아요. 속이 시원해요. 응? 근데 물어봤거든. 뭐가 그 속상하니까, 목사님 막 대질같이 막싹 내미니까 그게 맞다는 거야. 성격이. 근데 윤 목사는 어떤데, 윤 자복이는 그 사람은요, 우물쭈물 하면 자꾸 싸서 말이야. 도망갈 길만 하고, 무슨 성격 밑으로 만나고, 사람들 조금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한대. 그게 안 맞대. 그거 안 가고 이러거든요. 내가 또 와이 뭐래. 내가 특별 강사야. 1대1로. 예? 신학생 한 명이나. 강사가 한 명이나. 그래서 진배가 좋습니다. 만나면 말이 줄줄줄 나가요. 성경 안 보고도. 그건 잘 알아들어요, 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신기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읽고 들으니 이렇게 속이 시원해요? 그 승리요, 실패요? 그게 승리답게, 승리답게, 승리자답게 살자, 그 말이요. 뭔데? 관용하고, 용서하고, 모든 나쁜 거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그런데 질이 나쁘니까 징계를 줘서, 두드리 패서, 고통 줘서, 연다시켜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 히브리 12장이요. 예? 예수 바라봐. 어린이 귀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선진들이 길 갔으니, 오후에 가서 12장 꼭 읽어보세요. 하평케, 하평케. 하평하는 줄을 못 봐요. 연단 받아야 돼요. 두드려 맞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2세가 다 됐는데, 마치만 싶은데, 38장 하면 또다 못하니까, 그 수요일을 하고, 그렇게, 그래 합시다. 60자입니다. 자, 우리는 멸종 용사인데, 말씀이 역사하지. 우리는 몸만 빌어주면 돼요. 뭉쳐라 용사를 멸봉사사. 이사삼 세계 통일하리로다. 진리가 없는 사상은 허수아비. 진리로 뭉쳐진 용사가 승리하리. 멸공의 사상을 잃지 말라. 이사삼 권세를 받은 자, 이제부터 일어나 싸우리라. 세계 통일 통군 공산 사상은 하루아침 멸망하리. 비겁한 음녀야 속지 말라. 귀신들 가는 모양 가련하다. 스스로 몰라 타협해 가련하냐. 반대로 끌고가 죽이려 하는 도다. 멸공의 사상을 잃지 말라. 이사상 권세로 받은 자, 이제부터 일어나 싸우리라. 세계 통일 꿈꾼 공산 사상은 하루아침 멸망하리. 슬프다 아니면 장난하니. 열이 나타나는 건재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멸공의 사상을 잃지 말라. 이사삼 권세로 받은 자, 이제부터 일어나 싸우리라. 세계 통일 공군 공산 사상은 하루아침 멸망하리. 기쁘다 그날의 다들 왕조. 우리가 받게 되어 승리로다. 우리는 승리하는 날 세계 평화, 세계를 통일할 성도의 나라오리. 멸공의 사상을 잃지 말라. 이사상 권세로 받은 자, 이제부터 일어나 싸우리라. 세계 통일 꿈꾼 공산 사상은 하루아침 멸망하리. 감사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리오 왕이 있는 구이사의 지대를 놓고 8달 만에 은빛 십자가 승리를 주시고 여기까지 말씀을 먹여서 양육하게 기다렸나이다. 이제 북방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미가엘이 동원돼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예루살렘 시온을 지켜주고 북한 군대를 다 송장 만들어 버리고 40년 전의 역사지만은 눈으로 보게 되겠나이다. 주여 복된 눈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 노아 때 같이 말씀대로 뒤집어 풀 때에 살아남아서 건세종이 되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불 먹고 썩지 않은 변화체 되어 주님의 신부로 세마포로
그런 예식에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교 바라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징계를 받을 때에 감사히 복종해서 다듬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와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